산을 이고 강을 마주한 자연인의 집. 쪽배의 몸을 의지해 푸른 물결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는데요. 눈 닿는 곳곳의 아름다운 풍광이 가슴으로 먼저 들어옵니다. 동강이 80리 되는데 그중에 여기가 한 30리쯤 되는 위치입니다. 백사장이 제일 넓고 모래가 부드러운 곳이 여기예요. 제가 복받았죠. 우리 집 앞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. 모두 떠난 마을에 딱 한 채만 남았다는 자연인의 집. 소박한 모양새인 세월의 흔적마저 엿보이는데요. 예전에 살던 곳인데 요즘은 창고로 써요.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. 대식구 먹일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것인데요. 토실토실 살이 잘 오른 구둥닭은 고즈넉한 산골생활, 그의 소소한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. 식구가 진짜 많으시네요. 네, 좀 많습니다. 근데 요놈들 말고 진짜 식구는 따로 있어요. 아, 진짜 식구요? 네. 엄마. 반가운 아들 목소리를 그 누구보다 기다렸을 어머니. 안녕하세요. 네, 무슨 고생하셨네요. 우리 어머님하고 형님 되세요. 새벽에 딴 꽃들을 손질하느라 두 모자의 손이 바쁜데요. 꽃잎인가요? 이쁘죠? 많이 이쁘지? 네, 엄청 이쁘네요. 이거 무슨 꽃이에요? 달맞이 꽃요. 그날 오후 강으로 나선 두 형제. 이곳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흐르는 곳이자 그들의 또 다른 생활 터전이기도 합니다. 강바닥에 손만 살살 뻗어도 금세 한가득 다슬기가 올라오는데요. 도중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네, 정말 많죠. 예, 어릴 때부터 많았어요, 다슬기는. 어릴 때 정말 새까맸는데. 지금도 많은데요? 물때를 먹으면서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저 산 위에서 보면 강에 시꺼멓게 이렇게 띠가 이렇게 있어요. 그게 다슬기가 이렇게 쭉 먹고 나온 길이에요.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새 한가득입니다. 어릴 때는 그냥 강 하면 수영하고 노는 놀이의 대상이었고, 산 하면 뭐 나무막대기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칼질하고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놀던 그런 놀이의 대상, 그 이상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얻는 것도 정말 많고 그만큼 즐거워지고, 즐거움의 대상, 자연한테 고맙죠. 산하고 강이 여기 있어서 고맙죠. 두 형제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시간, 어머니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. 그때 어제 무슨 심상치가 않은데요? 우리 손에 칼 아니에요? 네, 칼이래요. 칼 들고 어디 가시나요? 아까 그 발소리도 숨을 죽여가며 닭잡이를 습격하는 어머니. 빛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닭잡기 성공! 젊은이 잘해, 닭 잡는 게. 그렇게 어머니는 어둠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. 무시무시하네요. 오! 달 색깔도. 마침내 두드가 되어 돌아온다. 가마솥에 입수하고 나면 낮에 산에서 캔 약초들과 함께 와. 장작불 위에서 찜질하면 되는데요. 기다림에 바짝바짝 애가 탈 무렵 인구의 시간을 거쳐 비로소 탄생된 닭백수. 진한 국물 뿌연 속살. 아우 배고파. 큼지막한 접시 위에 닭백수 단정하게 자리 잡아 올리고 제 한 몸 아낌없이 불태운 숯불까지 옮겨주는데요. 전 왜요? 이때 등장하는 하나의 별미가 있었으니. 닭의 심장, 닭의 간. 돼지간은 약간 퍼석한 느낌이 있는데 닭간은 되게 고소한 느낌이 있어요. 담백하고. 숯불 위에서 이쪽저쪽 몸 뒤척여가며 노릇노릇 색을 입혀주고. 맛있겠는데요? 사랑하는 어머니 한 입. 아, 오동통하게 사르는 닭다리도. 아유, 맛있구만. 어?
살가운 애정 표현으로 식탁하는 금세 훈훈한 가족애가 넘쳐납니다.